그래서일까요? 요즘 비타민C 메가도스 열풍이 좀 이슈죠. 메가도스? 네? 메가도스요? 아니, 메가도스 들어봤어요? 메가도스? 메가도스 요즘 이슈긴 하죠, 사실. 아, 알아? 아, 몰라. 아니, 좀 뉴스 좀 보세요, 형님! 처음 들어봤어. 이 비타민C 하려 권장 섭취량은 미국에서는 90mg으로 보고 있어요. 메가도스라는 거는 하루에 상한 섭취량인 2000mg이 넘어가는 많은 양을 주사로 투여받거나 보충제로 먹는 방법을 말합니다. 정답. 이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서 메가도스 용법이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맞아요. 아니 그럼 지킬 박사님, 비타민C를 대량으로 복용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네요? 이 메가도스 용법의 시초는 비타민C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. 이분은 196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생화학자인데 이분은 비타민C를 하루에 10g씩 먹으면 암, 심혈관 질환, 이 여러 가지 염증성, 감염성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. 본인은 하루에 비타민C를 18g씩, 즉 18,000mg입니다. 이걸 복용하고 93세까지 장수를 했지만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? 아니, 암 안 걸린다 그랬는데 결국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?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네. 폴링 박사가 먹었으니까 그나마 92세까지 버텼다는 얘기가 있고 또 비타민C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그렇죠. 따를 수가 있겠죠. 왜 그러냐면 사실 메가도스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분분해요. 특히 비타민C는 수용성이지만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흡수가 안 됩니다. 쉽게 얘기하면 3g 이상의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더 이상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 않아요.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됩니다.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으로 이제 복통, 설사, 속쓰림 등의 위장관 장애가 발생하고 맞아, 속쓰려.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삼투압으로 인해 가지고 설사 같은 게 유발이 돼요. 식약처에서도 비타민C의 고용량 1일 1000에서 3000mg 복용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대 용량인 2000mg을 분복을 해서 먹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1000, 저녁에 1000. 나눠서. 한꺼번에 먹으면 대부분 흡수가 안 되고 배설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C 말고 다른 음식은 없을까요? 제가 그래서 태주 씨를 위해서 추천할 게 있습니다. 예. 바로 저속 노화밥이라는 겁니다. 저속 노화밥? 밥이요? 밥이요? 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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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요? 바로... 와. 보니까 약간 잡곡 같은데 뭔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. 밥이랑 콩콩이 있죠. 네. 자, 일단 한번 맛보겠습니다. 맛은 뭐 있는데? 고소한 냄새가 나요. 고소한 냄새 나죠. 씹는 재미도 있다. 약간 밥맛도 나는 것 같고. 톡톡 터져요. 근데 맨밥만 먹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요. 맞아요. 어떻게 다들 저속 노화밥 드실만 하신가요? 맛있어요. 네. 먹을만 해요. 맛있어요. 밥 속에 과연 뭐가 들어갔을까요? 뭐지? 밥 속에? 보리도 있는 것 뭐야? 같아요. 그죠? 보리 같이 생겼는데. 네. 보리보다 약간 작은데. 과일 씨앗 아니에요? 이거? 저속 노화밥은 귀리, 현미, 백미, 렌틸 콩을 2:2:2:4의 비율로 지은 밥입니다. 이게 렌틸 콩이구나. 2:2:2:4. 2:2:2:4. 이 사실 저속 노화밥은 칼로리가 낮아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 발생을 아무래도 덜 익히게 되고 이 안에 있는 곡물들은 혈당 조절 등 여러 건강 효과가 있는데요. 특히 귀리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슈퍼 곡물 중 하나입니다. 여기에는 비타민 B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. 저도 이걸 먹고 있습니다. 저는 귀리 음료를 마시고 있고 또 렌틸 콩도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미네랄 등 영양분이 풍부한데 특히 세포 재생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있네요. 혹시 여기에 다른 콩을 넣어도 되나요? 그럼요. 렌틸 콩이 익숙치 않으시면 다른 콩을 넣으셔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 만약 태주 씨처럼 너무 바빠가지고 뭐 저속 노화밥을 못 드신다면 네. 별도로 비타민C를 챙겨 드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. 가끔 곡물, 채소, 과일에서 나오는 천연 비타민C가 합성 비타민C보다 좋다고 믿고 계시는데
천연 비타민C가 더 합성제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특히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거나 또 불규칙한 식사, 또 과일 섭취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양제로 비타민C를 별도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